박상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박상노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예, 오늘은 최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분이 들어오셨는가요? 아마 선생님 혼자 같은데. 예, 한번 봅시다. 한국창 원장님 오셨네요. 황공창 선생님 네. 들어오셨네요. 두 분이 네. 입니다. 황공창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드디어 최장입니다. 그동안 간장 담낭 담도 담낭 담도를 참 오래 했습니다. 간장도 오래 했고 최장이 이제 간담 최중에 이제 세 번째 최장입니다. 최장이 조금 오래 끌것 같습니다. 그 상세하게 강의를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PPT는 제가 일반외과, 외과학회에 이번에 책을 낼기 위해서 만든 기초적인 강의 자료거든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상세하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 항공창 선생님이나 박상노 선생님 많이 들으셔가지고 귀에 익숙할 겁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는 걸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과 초음파학회의 섹션 네 번째 복부 초음파의 챕터 2 췌장 및 비장 초음파 이 챕터 두 번째 챕터인데 제가 맡은 것이 췌장 스캔법 그 다음에 췌장 질환 초음파 이렇게 두 단락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췌장의 해부와 검사법이었습니다. 강의 PPT가 사실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장으로 줄줄 돼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간도 앞으로 한두달 걸쳐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췌장 우리가 그 검사에서는 췌장 주위에 혈관 해부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장기와 틀리가 췌장은 췌장만 서프라이하는 혈관이 없죠. 뭐 간에는 헤파틱 아트리 있고 키드니 리날 아트리 스프레는 스프레딩 아트리 이렇게 있는데 췌장은 췌장만 서프라이하는 혈관이 없고 췌장주의 여러 혈관들이 이제 췌장에 그 혈류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췌장 검사에서는 췌장 주위 혈관이 지표가 되는 거지요. 스프레니 하일룸에서 비정맥이 한 개가 아니고 세개 내지 네 개가 융합해가 이한 개가 됐어. 이한 개의 비정맥이 췌장의 최미부에 배측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앞쪽에 위치하죠. 그러면 이 비정맥이 쭉 가서 하장각막 동맥, 인페리얼 메센트리 베인입니다. 글자 잘못되었습니다. 합쳐지고 췌장 경부에서 상장각막 정맥과 합쳐져 문맥이 됩니다. 문맥. 그렇게 문맥은 스프레니 베인이 그 다음에 IMV 만나고 IMV가 SMV 만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문맥이 되죠. 문맥이 코로나리 베인, 슈페리어 판크레아틱 두오데날 베인, 그다음 파이로릭 베인, 담낭 정맥 이런 거가 합쳐져가 간문부로 들어가서 간실질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라이터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으로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맥은 어떻게 되느냐? 복부 대동맥에서 이제 셀리아가 아트리가 되고 분지가 되고 다시 비동맥과 총강 스프레닝 아트리와 커먼 헤파틱 아트리로 분지가 되죠. 스프레닝 아트리는 췌장의 최미부에서 후방에 위치하죠. 뒤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런 위치하면서 비장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총간 동맥 커먼 헤파틱 아트리는 헤파틱 아트리 프로포하고 게스트로 두오데날 아트리로 분재됩니다. 나중에 췌장 검사할 때 우리가 췌장 헤드 부분에
두 개의 튜뷸러 스트럭처가 있는데 CVD하고 게스트로두오덴아트리입니다. 게스트로두오덴아트리가 췌장의 두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혈관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마치 췌장 두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코먼 헤파틱 아트리는 간으로 들어가가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되고, 그 다음에 게스트로 두오덴한 아트리는 췌장 두부 후방을 주행하게 됩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더잘 이해합니다. 췌장에 이렇게 비정맥이 이렇게 있죠. 뒤정맥이 있습니다. 여러 개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네 개가 와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한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비정맥 위쪽에 쇼트 게스트릭 빈 단위 정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탈 텐션 될때 여기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면 쇼트 게스트릭 빈으로 위로 올라가는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요 스프레닉 빈이 쭉 가면 요 안에 췌장 정맥이 있죠. 췌장 정맥이 작은 백맥이 췌장에 이렇게 비정맥으로 스프레이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보시면 임페리얼 메센트릭 빈 IM부위가 스프레닉 빈하고 만나게 되죠. 임페리얼 메센트릭 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면 드디어 이제 중요한 슈페리얼 메센트릭 빈하고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코로너리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슈페리어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날 베인 상 최십이지장 정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십이지장 정맥.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유문 정맥이 파이로리 베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틱 베인이 들어가가 이렇게 포탈 베인으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혈관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비장 정맥이 여러 개 있다. 네 개, 다섯 개 내려와가 쭉 가가지고 IM부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임페리얼 메시 SMV가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포탈 베인 들어갑니다. 여기 베인 중에 뭐 우리가 초음파 검사해 보면 패티 리브에서 우리가 포칼 패스 페어링, 포칼 패 디포지션 이런 게 생기는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정맥이 슈페리어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날 베인이 요 베인이 있죠. 요 베인이 판크레아스에 나오는 베인입니다. 그래가 이 안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이런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베인입니다. 그이 베인이 요렇게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베인의 브랜치가 요렇게 나가 S4로 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S4나 또는 리버의 하이름 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요 베인이 들어가면 판크레아스에서 이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나 포칼 팻 스페어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슈페리어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날 베인. 그 다음에 요 시스틱 베인도 요렇게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야죠. 주로 라이트 포탈 베인인데 요 놈이 여기로 안 들어가고 요 놈이 일부 브랜치가 GV 주위에 있는 리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GV 주위에 포칼 팻 스페어링이 생깁니다. 그렇게 시스틱 베인, 슈페리어 판크레아트 두오데날 베인 요 놈이 리버에서 포칼 팻 스페어링을 주로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 요 혈관을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 다음에는 췌장의 해부학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두부, 경부, 체부, 미부 이렇게 나눴습니다. SMV를 기준으로 우측이 췌장의 두부고, 그 다음에
세 장의 두부, 크게 나누면 두부 경부를 두부락 하죠. 그래서 경부 두부를 두부락 하는데, 요 중에서 이제 경부를 제외한 부분은 판크레아틱 헤드 프로퍼락 하지요. 그래서 SMV 복척이 판크레아스에 내액이 되고, 배척이 운신의 프로세스. 구부락 하는데, 구락하는 것은 이제 갈고리 구자가 되죠. 형태가 마치 갈고리처럼 보인다. 이래 되었습니다. 췌장의 두부의 게스트로두오데나 아터리 CVD가 두부의 투블라 스트럭처 보입니다. 경부는 SMV 앞쪽 부분이죠. 그리고 췌장의 췌 부분은 SMV보다 좌측에 위치합니다. 문제는 췌장의 췌부와 미부를 나누는 뚜렷한 구조물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마다 틀립니다. 어떤 책에 보면 척추를 이렇게 쭉 위로 올려가 척추의 버테브랄 바디 좌측면을 기준으로 테일 바디를 나눈다 있고, 어떤 책에는 앞도메 아울타 좌측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이랬는데, 개인의 사람에 따라 이 버테브랄 바디라든지 이 앞도메 아울타 이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또 SMA를 기준으로 해가 SMA하고 비정맥이 만나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췌장의 췌부 미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스프레니아 아터리를 보고 스프레니아 아터리가 보이는 데부터는 췌장의 프록시멀 테일,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디. 그게 바디 테일의 경계는 스프레니아 아터리를 보이는 부분부터 바디 테일을 갈라버려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췌장의 미분은 이렇게 비문부까지 쭉 가는데 대부분 어센딩 코스, 이렇게 쭉 위,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은 대부분 리트로페리토네알 오간이지만 췌장의 디스탈 판크레아스는 복강내로 돌출해가 이거는 인트라페리토네알 스트럭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판크레아 헤드, 내 운신의 더 바디 테일 이렇게 러프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디 테일은 원래 기준이 뚜렷한 기준인데, 가장 쉬운 것은 스프레니아 아트리가 보이는 것부터 테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췌장의 초음파 검사의 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췌장의 사실은 관찰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트로페리토네알 오간이 있죠. 그래서 리트로페리토네알 후복막각이 있는데, 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리트로페리토네알 오간이 깊숙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비교적 복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씬한 사람은 리트로페리토네알 오간이 앞쪽에 있는데 앞에로 접근해 있는데, 저처럼 오베이스한 사람은 리트로페리토네알 오간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깊숙하게 있어서 초음파 감쇄가 심해가 잘안 보입니다. 또 하나 췌장의 관찰의 방해구는 위 12장 트랜스버스 콜론입니다. 이세 구조 중에 가장 골절 아픈 게 T 콜론이죠. 위나 12장 물을 좀 먹여가지고 이 가스를 밀어낸다든지, 또 물이 손이 윈도가 되어가 관찰이 용이하지만 이 트랜스버스 콜론은 어떤 경우에 잘안 움직이죠.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T 콜론이 이 판크레아스 앞쪽에 있다면 정말 정말 관찰이 어려워집니다. 예. 췌장 검사 전에 6시간 내 8시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가 췌장하고 담도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췌장 질환이 담도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췌장만 또 관찰이 잘 되지만 담낭 담도의 관찰이 용이하죠. 다음에는 금식 금연을 해야만이 위 12장하고
음식과 공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보통 슈파인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저처럼 비만체형이거나 또는 위나 횡행결장이 췌장 관찰에 방해시에는 세미 시팅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췌장이 스토막이나 T콜론을 밑으로 쳐지고 그 다음에 리버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하방으로 이동해가 손이 윈도가 되어줘서 관찰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테일을 관찰할 때는 이 검사를 우리가 할 때는 라이트 라테랄 데코피도 오른쪽으로 이 밑으로 하더라고 또 췌장 두부 관찰은 레프트 라테랄 데코피스라면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다음에는 위 내강에 가스가 많아가 관찰이 어려울 때는 물을 300에서 500cc 물을 먹이면 그래서 위를 충만시켜 가지고 하면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췌장의 디스탈 테일 관찰은 환자를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스에서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지고 관찰하면 비장의 문부에서 스프레니 하일럼에서 비정맥을 둘러싸는 제코 구조물이 췌장의 디스탈 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할 것이냐. 사람마다 굉장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은 빠지지 않고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읽는 것도 좀 숨이 찰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에서는 다행히 췌장의 영상은 두 장입니다. 아주 다행스럽죠. 원래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이 힘이 들지요. 만약에 서울시 내 교통경 제한 속도가 30km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교통 승객이 하루 종일 교통 단속하다고 바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췌장의 보험 영상 두 장입니다. 췌장의 장축상에서 췌장 두부 체부를 보는 영상, 또 췌장의 장축에서 췌장의 바디테일 보는 영상, 이두 장만 보험에 규정하는 영상입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두 장과 췌장 병변의 관찰에는 너무너무 모자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장축의 췌장, 단축의 내장, 비장을 음양창으로 하는 그래서 디스탈 테일의 한 장, 총 8장 이랬는데 이게 제가 만든 추천 초음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췌장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환자가 보고 날씬한 사람 경우에는 그냥 슈파인에 사겠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좀 오베이스한 사람이 또올 때는 저는 아예 의자에 앉혀가지고 세미 시팅 포지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 옵니다. 횡단 심하부 횡단상에서 쭉 내려오면 좌측 가녀 라테랄 세그멘트가 보죠.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복부 대동맥에서 분지하는 셀리아 아트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비장동맥, 비종맥이 아니고 비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총간담, 코머네 바디가 아트리를 관찰합니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갈매기, 부산 갈매기, 인천 갈매기를 찾죠. 여기에서 이제 초음파를 탐색 약간 하방으로 내려가면 췌장 체부를 확인합니다. 췌장 체부는 바로 비정맥의 위쪽에 있죠. 여기에서 췌장 체부에서 가능한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를 찾아야 됩니다. 바디를 봤죠, 첫 번째. 그 다음에 탐척자를 우측으로 이동하면 췌장 두부가 보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부의 게스트로두오데나 아트리 후방에 CBD, 인트라 판크레아스 CBD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는
탐척자를 약간 좌측으로 이동해서 SMV 복측에 있는 판크레아스의 내 부분, 하측에 있는 하측이야, 하측입니다. 있는 췌장의 운신의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탐척자를 좌측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바디를 한번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비정맥이 보이고 비정맥 복측에 비동맥이 보입니다. 요걸 쭉 비정맥, 비동맥을 따라서 끝까지 쭉 진행하면 췌장의 미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의 단축상을 해야 됩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에서 복부 대동맥을 찾고, 여기는 복부 동맥을 오블라이크하게 위치합니다. 거기에서 기시하는 SMA를 찾죠. 그러면 SMA 복측에 비정맥이 있습니다. 비정맥의 앞에 위치하는 구조물이 바로 췌장 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척자를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 SMV가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포탈 베인이 되는 부분은 잘록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복측이 췌장 경부가 되고 배측이 췌장 후부됩니다. 판크레아스 내 운신이 보죠. 요 위치에서 탐척자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하대정맥 복측에 사대정맥이 보이고, 그 복측에 문맥과 연속되는 길쭉한 타원형의 구조물이 췌장의 두부가 됩니다. 판크레아 헤드 프로프가 됩니다. 그리고 췌장 두부를 관찰한 후에 다시 좌측을 이동해 췌장 경부 구부 또 췌장 체부를 확인하고 다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 비정맥 비동맥이 보입니다. 이 부위가 이제 췌장 미부 근위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를 라이트라테럴 데쿠비에서 비문부의 췌장 미부를 관찰합니다. 여기서 늦간색에서 췌장 미부를 찾고 비문부의 비정맥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 바로 원위부, 디스탈 판크레아스틱 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숨차도록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스캐닝할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먼트.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아울타에서 셀리아게시스 스프레닉 아트리 코모네 파티 아트리. 아울타 셀리아게시스 코모네 파티 아트리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죠. 조금 더 내려오면 드디어 여기에 SMA가 보이고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 헤드 요건 테일이 되겠습니다. 요거 판크레아스 바디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테일이 길게 보이게 됩니다. 길게 보여. 그 다음에 종단상으로 보겠습니다. 종단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아울타고 SMA 셀리아게시스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틸팅 하시면 SMV가 포탈 베인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서 포탈 베인이 되고, 여기 우쪽이 복측이 내기고 배측이 운신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프로브를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 아트리가 보이죠.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바디하고 테일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라테랄 데쿠피스 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스프린이 되고 여기에 비동맥, 비정맥, 요 비정맥을 둘러싸이는 구조물이 바로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장에다가 롱지 스캔을 했죠. 여기에 스캔해서 이렇게 트랜스버스 뷰죠. 예, 여기 판크레아 바디 보고, 요거는 내액이고 운신에이트 보고, 요쪽은 바디고, 요건
테일이죠. 그래서 요 레벨에서 잘랐죠. 자르면 헤드 부분 아닙니까? 여기 포탈 베인이고 CBD고 여기 방을 헤드 프로프고 여기로 가면 이제 SMV에서 내가고 운신의 쪽을 이쪽으로 보면 방을 헤드만 보이고 이쪽에 가면 판크레아스의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영상입니다. 요거는 한자 레프트라테랄 직후비에서 스프리너 윈도로 해가지고 보죠. 여기 하일룸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췌장초음파 때 무엇을 관찰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제 크기는 보통 이제 두부가 2cm, 에피다이미터죠. 경부가 1.0, 체부가 1.1cm, 미부가 0.7에서 2.8, 최대 직경 2.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췌장의 크기를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기를 평가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게 좋습니다. 대칭성이 소절되거나 한쪽이 블록해 있거나 한쪽이 슈링크 되어 있거나 또는 이 췌장의 마진이 스무스하지 않고 갑자기 좀 단열이 있거나 또는 벌징하거나 또그 다음에 췌장의 에코에 어떻게 보이느냐. 젊었을 때는 췌장의 에코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췌장의 에시나가 아트로피 되고 아트로피된 에시나 주위에 패티슈가 어큐뮬레이션 돼가 췌장의 크기가 크게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가 되면 췌장 주위에도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고 췌장 실질에도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고에코로 보이는 췌장이 크기가 별로 줄어들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CT로 해보면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일반적으로 다양하지만 이 콤마 쉐이프 이렇게 콤마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췌장의 에코는 지방 침윤하고 췌장의 소액관에 있는 섬유 조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상인은 췌장은 간과 비슷하거나 간보다 조금 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췌장의 에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 침윤을 위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체관은 체부에서 이 고에코 선상 고에코도 보이고 때로는 이제 고에코성 백을 가지는 아네코인 튜블라 스트럭처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체관 내경의 직경을 잴 때는 월 두께를 포함하지 않고 내강의 두께로 판정하는데 2mm가 upper limit고 2mm 이상 되면 늘어났다고 그렇게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초음파 검사의 관찰 사항으로 에코제니시티를 봐야죠. 젊은 사람은 이럴 때 어린이나 젊은 사람은 췌장이 리브하고 비슷한 아이코에코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건 이제 그랜듈라 스트럭처. 췌장이 이렇게 그랜듈이 쫙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췌장이 어른 성인이 돼가 위축이 되고 또 췌장 안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면 리버보다 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초음파 검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탐척자로 속안에 가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위내강에 가스가 있어가 췌장, 체부, 미부가 전혀 안 보이죠. SMV 스프레인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탐척자를 압박해야 주물럭을 많이 해주면 이 가스가 빠져나가 SMV 스프레인이 빈 판그레 헤드 내 운신에이트 바디 테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세 변경이 중요하죠. 자세를 환자를 슈파인에서 하면 여기에 위 내강 가스를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일받치면 췌장의 바디하고 테일이 그래도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 간엽을 음양착오를 하는 거죠. 환자를 세미렉터 하신 다음에 숨을 들이쉽시오 하면 리버가 밑으로 늘어져. 여기에 전혀 뭐 장관께서는 안 보이는데 세미렉터가 숨을 들이쉬니까 이렇게 판크레아스가 잘 보이, 바디테일이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참가 쌤이 좀 아유 오늘은 사람이 좀 적습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허정근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근 원장님 질문자 부탁합니다. 허정근 원장님. 지금 저기 제가 그저 데스크탑으로 봐서 저기 목소리만 나와서 질문이 죄송합니다. 어렵죠. 그러면 다음에 예. 부탁합니다. 박상록 선생님이 제1차로 오늘 들어오셨는데 질문 부탁합니다. 박상록 선생님. 오늘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는 잘하셨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쭉 쓰다니까 선생님 보시기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아까 우리 그 시스틱 이 베인하고 판크레아티코 듀오데날 베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렇죠. 그 브랜치가. 리버 쪽으로 브랜치로 그렇죠. 갔을 때 그게 이게 그 바로 포칼 패드 스페어링. 인플레이션, 포칼 패스 스페어링하고 관계되는데요. 다시 네. 한번 그래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구조물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시스틱 베인이 원래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틱 네네. 베인 일부가 리버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그러면 시스틱 베인은 폐 성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아, 않나요? 예. 네네. 제일 폐 성분이 많은 게 SMV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칼 폐 스페어링이 되죠. 그게 GB 네네. 주위에 S4, GB 주위에 S5에 포칼 폐 스페어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판크레아틱 비행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슈페리어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날 베인카는 이 베인이 이렇게 이제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베인이 일부 브랜치가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하일룸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리버에 이제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면 리버의 하일룸 근처나 S4에 들어갑니다. S4. 그런데 이 판크레아스 슈페리어 판크레아 두오데날 베인은 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판크레아스에서 나오는 여러 호르몬이나 펩타이드나 이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네. 성분이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리버에서 폐시 많이 들어오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슈페리어 판크레아 두오데날 베인은 폐 성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패티 리브에서는 포칼 패 스피어링을 만들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정상 리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포칼 패드 인필트레이션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나 이렇게 펩타이드 성분이 그이 S4 부분이나 리브 하일룸 쪽에 호르몬 이펙트로 그 자세한 메커니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정상 리브에서는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 패티 리브에서는 포칼 팻 스페어링을 만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S2에서는 누가 많이 만들었냐면 랩터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우리가 전문에 늘 설명했지만 이소파구스하고 리브의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하고 아브도메 아울타 사이에는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있습니다. 랩터 게스트릭 베인. 이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우리가 포터 하이프텐션 때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으로 역할을 하죠. 또이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이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일부가 S2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톱막에는 폐 성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리버에 S2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칼 팻 스피어링을 만들죠. 스피어링.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라이트 가스트릭 B는 S4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4의 포칼 팻 스피어링 만드는 것은 슈퍼리어 판크레아 두오데날 B인 라이트 가스트릭 B, S2는 랩트 가스트릭 B, 그 다음에 GB주에는 이 시스틱 베인, 그 다음에 간 포면, 특히 S, 4 부분, 그게 리베스 스페이스에 S4로, 그쪽에는, 그 다음에 리가멘텀 테레스 주위에는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 만듭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의 베인이 복벽에서 나오는데 사페이 베인이라고 합니다. 사페이 베인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스케믹하고 영양 성분이 좀 적은 베인입니다. 그래서 사페이 베인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는 이 다른 정상 리버에서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케믹 체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버 셀이 이스케믹 체인지 되면 헤파토사이트는 팻이 바깥으로 익스크리션을 못 해가지고 안에 어큐뮬레이션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아, 쌤 역시 말로 설명하면 잘안 되는데 이해하셨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버의 포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리버 포면에도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이나 포칼 팻 스피어링을 만듭니다. 그쪽에는 헤파틱 아틀이나 포탈 베인의 블라스프라이가 나빠져가지고 그 페리페리에는 거기에는 헤파틱 아트리가 블라스프라이를 해줘가 포칼 팻 스피어링을 만듭니다. 또 헤파틱 베인 주위에도 포칼 팻 스피어링을 만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포탈 베인이 붉은 헤파틱 베인 주위에서는 그냥 션트를 만들어버립니다. 포탈 베인이 헤파틱 베인 주위에 리버 실질에 스프라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션트를 그게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 션트를 만들어 보면 그 부분은 포탈 베인이 스프라이를 되지 않고 헤파틱 아트리만 스프라이 돼가지고 팻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헤파틱 베인 주위에 포칼 팻 스페어링을 일으킵니다. 가끔씩 보면 헤파틱 베인이 주위에 포칼 팻 스페어링이 보입니다. 예, 오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항공창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항공창 선생님,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 팽크레스를 볼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비만이 거의 사실은 볼때한 7, 80%, 90%된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근데 여기 패티, 여책 팽크레스를 보는데 이 그래도 헤드라든가 바디는 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 테일 부분은 진짜 안 보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런 경우에 혹시 특히 조금 잘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 사람이 그래도 미국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죠? 안 그래도 미국의 회사들이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판크레아스를 관찰 못할 정도인데 우리는 그래도 미국 사람보다는 나서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의 테일 보기는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려 세미렉터 그 다음에 물을 먹인다든지 라이트 라테랄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 여러 방법을 씁니다만은 결국 안될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최우수단이 물 먹이고 세미 이렉트 포지션으로 관찰하는 게뭐 마지막 비장을 쓰는데 그래도 안 보일 때는 CT를 의심될 때는 CT를 찍어야 되죠.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판크레아스의 팻 인필트레이션 데가 고액화로 되죠.
고액을 내는 게 오히려 판크레아 질환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 만약에 올드에이지인데 이 사람이 판크레아스에 캔서가 생겼다. 생기면 판크레아스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기 때문에 원래 고